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자, 산불로 인해서 이제 불을 꺼보니, 예, 거기에 이제 시신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산불 원인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신이 있어서 봐보니까 책과 라이터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살이 아니냐, CCTV 등에도 혼자 서성이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죽은 거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혼자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신 자살하기 전에 서성이다가 이제 끝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롯돼서 이제 혼자 서성이다가 책에다가 불을 붙여서 자살한 게 아니냐, 산불을 내서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불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두렵고, 예, 물론 자기 집에 불 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기억 속에 산에다가 불을 내 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제 기억 속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 건데 제 기억엔 없을 정도로 정말 드문 일인데, 아니 씨발, 만약에 이게 자살이면은 자살하는데 산에 불은 왜낸 거야? 응? 아니 혼자 죽던가, 이거 왜뭐죄 없는 산을 불을 내 가지고 그 주민들까지 피해를 주고 말입니다. 예. 타살이 맞다면 정확하게 밝혀낼 일이긴 한데, 만약에 자살이면은, 아, 왜 산에다가 불을 냄겨? 응. 꼭이 자살할 때한번 지랄 한번 하고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타살이면은 정말 제가 100번 죄송하고 미안한데, 이상하게 자꾸 죽을 때 같이 죽자 이러면서, 어? 자꾸 이제 물길신 작전하는 놈들도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게뭐 싫다고 뭐 이제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묻지마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예. 막을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이런 류의 사건은. 네. 좀 불에 좀 민감합니다, 최근에.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죽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은, 죽을 거면은 제발 혼자 죽으세요. 왜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 피해를 줘? 그리고 죽을 거면 본인만 죽어야지 이죄 없는 사람들 또 피해 주면서 죄 없는 사람들 죽이지 말고. 예. 최근에 생긴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신 이상자가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 저는 신고를 안 했는지 알았는데, 여러 차례 이미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제 입원이 가능한데, 강제 입원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여러 번 연맥인 사람을 왜 계속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난중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칼 들고 와가지고 찔릴지, 와가지고 불을 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칼안 들고 오고 대부분은 불을 안 낸단 말이야, 아무리 정신이 이상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풀어주는 거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 8번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근데 8번 다 그냥 풀어줬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 죽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 정도면은 체포해서 강제 입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한두 번이면, 한두 번에도 칼 들고 와서 찌르고, 뭐, 불 찌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무려 8번 정도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이거를 방치하다가 한달 후에 이런 묻지마 사건이 발생했다? 예. 조금은 대한민국 경찰들도 조금 정신 차릴 때가 된것 같고, 이 산불 사건도 사실 제대로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조금 제가 독설도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자살이면 정말 욕먹어야 되는 거고, 예, 2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인생을 도대체 살았길래 산에다 불내가지고 자살한 건지, 20대 여성이 얼마나, 어떤 일을 처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봐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좀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